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지? 많이 탔네. 오늘은 좀 특별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다로 가서 조개를 잡을 거예요. 비단 조개를 잡은 다음에 쿠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쿠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 손 왜 이래? 자, 이 조개 쿠키를 제가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조개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go. 여러분, 지금 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조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갯벌에서 조개를 파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해안 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해수욕장이에요. 날씨 죽이죠? 가로수 그느라, 죄송해요. 자, 그냥 이런 해수욕장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발끝의 오감을 느끼면서 완전 힘 이렇게 꽉 주면은 안에 조개가 있습니다. 아이 추워. 자, 제 발에 걸리는 거는 전부 다 조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파도가 세지 않아서 너무 좋다 오늘. 자, 이런 거 보면 조개일 거예요, 그죠? 예. 뒤졌어요. 바닥을 파보면은 조개가 있습니다. 발끝으로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파보면은 느낌이 와요. 여기 뭐 있는데? 뭐 있어요. 오케이, 조개 득템.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죠? 정말 간단해요. 자, 조개는 주머니에 킵. 자, 또 오감으로 조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뭐 있네요. 예, 오늘 조개 진짜 많다. 자, 여기 보시면 홍합.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대부분 홍합은 이렇게 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파래를 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래 이런 거 그냥 들면은 여기 물고 있어요. 예, 그냥 파래네. 흰 색깔. 오, 뒤져 있어. 자, 이런 바로 해안가 바로 앞에도 이렇게 있을.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와, 크다. 와, 얘는 아가리 좀 벌리고 있다. 다물어. 그래, 보시면은. 자, 뿔고동입니다, 뿔고동. 근데 안에 비어서 뒤졌어요. 와, 진짜 저 파래에 물고 있으면 이거 진짜 대형 조개예요, 대형 조개. 대형 파래. 자, 이렇게 파래가 꽉 박혀있죠, 안에. 이거는 100%예요. 보세요. 100%죠. 100%, 1000%. 조개만 챙기고 팔에 버려. 저것도 깊숙이 밖에 있죠. 이것도, 이건 1000%다. 이건 1000%예요. 1000%. 팔에만 버려. 자, 이 팔에는 없어요. 저 멀리 꺼져. 자, 이 조개들이 뭐냐면요, 이 바지락은 아니고요, 비단조개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조개. 여기서 방언인지 모르겠는데 째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째복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기 시작한 지 딱 5분 경과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5분 동안 15마리. 그러면은 1분에 대충 3마리 꼴로 잡는 건데 새가 똥을 쌌네. 여러분, 제가 발가락으로 잡아볼게요. 이 팔에 있죠? 이거는 진짜 내가 100% 같아. 걸렸어. 지금 발끝에 있어. 잡았어. 자, 한 마리 더. 자, 이게 지금 파도가 없으니까요, 동해안에서 조개 잡기는 진짜 아스팔트에 껌 찾는 것보다 쉬워요. 자, 지금 발에 이상하게 걸렸어요. 뭘까요? 처음 보는 느낌인데? 뭐야?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오, 이거 진짜 예쁜데? 이런 굉장히 프리티한 거는 버려. 와, 자, 여기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 진짜 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 잡았어? 우와, 되게 큰 거 잡았다. 진짜 크다. 한번 보여줘. 우와, 진짜 크다. 한번 올려봐야 돼? 우와, 진짜 크다. 너 되게 소질 있구나. 안녕. 야. 제가 방금 잡은 건 이건데, 방금 애기가 잡은 거 이거에 한 3배 됐어요. 와, 이 팔에 진짜 큰 거 있다. 진짜 큰 거 있을 거예요, 이 팔에. 진짜 큰 팔에 버려. 그러면 여기 진짜 큰 거 같아요. 발로 잡을게요. 오, 굉장한데? 규모 상당. 이야, 얘 크죠? 와, 큽니다. 이거는 하나 먹어도 배부르진 않아. 자, 이 녀석은 아주 대놓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대놓고 잡아달라는 거지. 크기도 괜찮은데, 방금 아가리를 벌렸던 것 같은데. 착각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튀겨먹었던 금게입니다.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금게 등껍질이에요. 얘는 좀 작은 사이즈네요. 해수욕장에 살아서 이쪽에 모래 안에 좀 파고들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다 금게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깨다시 꽃게예요. 저 멀리 거죠? 많이 잡았어? 네. 봐봐. 우와, 많이 잡았네. 있어요, 저기. 여기 발 다? 네. 오, 키 크다. 몇 살이야? 네, 9살. 9살. 키 엄청 큰 편이지? 네. 오, 멋있는데? 잘생겼다. 근데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뭐 있어? 개랑. 아, 잡은 거 있어 또? 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찍는 거야? 유튜브 찍는 거. 아 맞다, 유튜브 찍는 거야. 안녕. 저 아이는 커서 조개 헌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략 진짜 딱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잡은 조개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 녀석 빨리 가져가서 쿠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지러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잡아온 거를요 해감을 시켜야 됩니다. 물 너무 많이 가져왔다. 자 깨끗한 물에다가 해감을 하루 정도 시켜줄게요. 내일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개 해감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조개를 해감한 지 이틀째거든요. 제가 어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제 해감이 완료된 조개를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열자. 조개 버렸나? 조개 어딨지? 찾았다. 가다. 자 여러분 꽝꽝 얼린 조개입니다.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20마리 정도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일단 씻어줄게요. 씻으러 가자. 자 얼려져 있는 거지만 조개를 씻어야 됩니다. 여기 아주 꽝꽝 얼었어. 자 10마리에 13 요 정도만. 자 이게 얼려놨기 때문에 조개가 닭살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개 껍질이 저를 찌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쓰시는 지압돌 있죠? 그거 같은데 그것처럼 건강이 굉장히 헬시해진 느낌이에요. HLEATHY 맞나? 모래가 아직 많이 나오네. 얘 벌써 아가리 벌렸다. 얘 입이 굉장히 무거운 녀석들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입을 싸게 굴면 안 되지. 내가 비밀을 말 못하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은 녀석들은 냄비에 넣어주고 라가리가 벌려질 때까지 삶아주면 돼요. 얘는 아직도 해초 먹고 있다. 야 너 지옥에서도 먹겠다. 끓여지자. 불 지펴줄게. 자 이제 그리고 조개가 아가리를 벌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슬 끓면서 이제 흰색 거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벌레 뭐지? 자 이렇게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조개를 끓이면 항상 이래요. 항상 이 지알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냄새가 너무 고소해요. 지금 보시면 아가리 다 벌렸죠? 되게 입이 싼 녀석들이에요. 옛날에 무거웠는데 얘가 날씨가 더워질수록 입이 싸지고 있어요. 겨울에만 비밀 말해야지. 자 이 정도 끓여주고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털 업. 그거 불빛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다가 조개 살만 파는 노가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이게 찬물로 식히고 와야겠다. 자 여러분 식히고 왔습니다. 자 편해. 그래 이거지. 자 조개살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기 그 얼마 전에 타투를 한 거거든요. 보기 불쾌하신 분들 혹시 이제 계실까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싫다고 하시면은 제가 팔토시를 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개를 발라줘요. 이런게 생각보다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에요. 얘는 돼있다. 럭키. 야 이런 애들 진짜 입 무거워요. 진짜 끝까지 크게 안 벌린 애들이잖아. 커져. 야 이런 애들도 진짜 벌려. 야 얘 모래를 엄청 머금고 있다. 얘 보세요. 이런 애들은 아직도 해감이 안 된 애들이에요. 거의 뭐 반 미친놈이죠? 이제 이 녀석도 모래가 있을 거니까요 씻어줄게요. 넌 꺼져. 자 그리고 이제 쿠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요 마트의 힘을 빌렸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초코칩 쿠키. 절대 광고 아닙니다. 자 이 녀석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뭐 반죽하기, 조리하기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탈탈탈탈 탈탈. 자 일단 이 믹싱볼에 이 녀석 때려 박아.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맑은 체종류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일단 얘 다 드리부으래요. 드리버 버버. 자 그리고 코코비트 초콜릿. 코코비트 코코비트 코코비트. 여기 하나에서 쿠키 24조각이 나와요. 근데 저는 조개에 집중을 해서 딱 6조각에만 20마리 조개를 다 때려 박아보겠습니다. 계란 3분간 조져줄게요. 버물 버물 버물. 자 이렇게 버무려졌는데 자 여기서 4등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곱게 필게요. 펴져 펴져 펴져. 자 여기서 정확히 할렐루야 4등분 했죠. 자 이 4등분에서 6조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4등분에 조개를 다 때려 넣을게요. 얘는 꺼져. 네 그릇에. 뭐야 이거 벌레야? 벌레가 많아. 자 아까 해놨던 조개입니다. 조개에 물기를 좀 빼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사실 약간 이거 혼종이다. 끔찍해. 근데 맛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버무려요. 이야, 야 이 비주얼은 진짜 목이. 자 이제 얘를 6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자 아주 친절하게 이 제품에 모양을 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줘요. 자 여기 조개 안에 조개 보세요. 엥? 4개밖에 안 나오네. 6조각을 만들 수 있답니다. 너무 크게 했나 보다 쿠키를. 괜찮아요. 4개라도 이 4개 안에 조개가 더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더 조개 맛이 날 거예요. 이 홈베이킹이 메리트가 뭐냐면요 보통 쿠키를 구울 때 오븐이 있어야 되는데 오븐 필요 없어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븐 안 가지고 있고 전자레인지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도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지금 땀이 미친 듯이 나고 있는데 이 쿠키도 지금 굉장히 찐덕거려요. 땀이 많이 나나 보네. 자 먼저 그릇 위에 종이 호일을 깝니다.
여기 쿠키를 아주 예쁘게 올려줘요. 되게 안 예쁘죠? 자, 그리고 얘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돌려줍니다. 구워지자. 구워져. 여러분, 뭔가 쿠키 모양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30분 정도 얘를 식혀주면 돼요. 자, 여기에 올려놓고 이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개 쿠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냠냠.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맛있게 생겼죠? 저희 요리의 단점이 뭐였냐면 다 만들어 놓고 되게 맛없고 좀 더럽게 생긴 게 저희 단점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팅도 해봤어요. 1, 2, 3, 4, 기찻길, 뭐야? 뭔 개소리야? 자, 어쨌든 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개 박혀있죠? 안농? 하고 튀어나온 게 조개예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uck! 자,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먹기 전에는 굉장히 설렘도 가득하고 무서움도 가득해요. 사실 그냥 무서움만 가득해요. 그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타투를 했는데 저는 타투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하시는 뭐 없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큽니다. 타투 보고 놀란 가슴 조개 쿠키로 시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소리예요. 일단 쿠키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따라란. 이 안농하고 튀어나온 이 조개가 참 비호감이다. 자, 일단 반을 한번 동강내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쿠키예요. 그냥 쿠키 먼저 먹어볼게요. 아, 아니, 조개 있다. 조개 워낙 많이 넣어서 맛있어요. 맛있어. 자, 그러면 이 조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라 말투야? 이 조화가 상상이 안 가요. 괜찮은데요? 괜찮았거든요? 참나. 이걸 왜 만든 거야? 아니, 여러분, 괜찮았거든요? 처음에 쿠키 맛이랑 조개 맛이랑 괜찮아요. 조개가 좀 짭짤해가지고요. 이 쿠키에 그 단짠단짠이 살짝 들어왔다가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조개가 좀 질겨져가지고 조개를 씹는데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받아내음이 나와가지고 락 같네요. 자, 일단 다른 쿠키도 먹어볼게요. 자, 이 위에도 조개가 있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요. 한 번만 먹어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계속 먹어봐야죠. 아, 이 안에 조개 진짜 많다. 라떼다. 자, 여러분, 역시 쿠키는 그냥 초코칩 쿠키. 자, 이렇게 해서 조개 쿠키를 먹어봤는데요. 아니, 조개 쿠키를 뱉어봤는데요. 도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중에 팔지 않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다행히 쿠키를 4개만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뒤에 20개의 쿠키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안이 되네요. 조개를 아주 열심히 삶았는데요. 조개 전부 다 버리고요. 저 멀리 꺼지고요.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또 다음에도 색다른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